저는 2년 전까지 인천에서 쭉 살다가 지금은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주에 이사와 살면서 힘든 것은 별로 없었지만 진짜 딱 하나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중국집이었습니다. 도원역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던 저는 틈만 나면 차이나타운에 갔으며 차이나타운이 아니더라도 근방 중심 맛집 몇 곳은 바로바로 추천해 줄수 있을 만큼 그 선택지도 많았는데요. 짜장면의 탄생지라는 인천과 전주의 중식 차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게 수준의 높낮이 차이라기보다는 입맛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인천에서 나고 자라 인천식 중식에 익숙한 저로서는 전북의 개성 넘치는 중식은 영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일찍 전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 중국집은 꼭 들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오랜만에 PC방에 가서 시간을 때우며 오픈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중국집, 저 인간 박태양이 뽑은 탱슐랭 가이드 최고의 간짜장 맛집, 바로 황어장입니다. 도원역에서 도보 16분 거리며 동산구 근처 방문 노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이하게 기사식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업시간은 10시라고 쓰여있지만 10시 30분부터 준비가 되신다고 하네요. 이곳은 특이하게 새우덮밥, 새우면밥, 새우볶음면 등 새우 관련 메뉴가 많은데 저를 믿고 여기는 진짜 간짜장이나 짬뽕을 드십시오. 제가 근처 살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온 진짜 단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이 놀러오면 무조건 점심은 여기였고요. 그때도 특이한 새우 메뉴에 눈이 돌아간다 싶으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진짜 나 믿고 간짜장이나 짬뽕 먹어. 그래도 안된다 싶으면 간짜장과 짬뽕을 일단 시켜놓고 새우 메뉴를 하나 더 시키는 식으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이 집은 탕수육, 군만두 같은 요리 메뉴가 일절 없고 오로지 식사 메뉴만 있으며 술 또한 판매하지 않습니다.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한 편이며 간혹 저렴한 집에서 현금을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카드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오면 간짜장과 짬뽕 둘 중 항상 고민했는데요. 오늘은 둘 다 시켰습니다. 먼저 짬뽕이 나왔습니다. 정말 황어장 짬뽕은 말이 안 되는 정말 완벽한 짬뽕이라고 합니다. 새우가 올라가 있고 딱히 특별한 재료는 없지만 잘 채 썰어 나오는 야채가 이 짬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딱딱하거나 흐물거리지 않고 적절한 식감에서 나오는 야채의 채즙과 깔끔한 국물 맛, 면의 고소함은 정말 최고입니다. 쓸데없이 싸구려 홍합이나 게가 들어가 있지 않아 먹는데 불편함도 없습니다. 황어장은 처음 간짜장으로 입문했다가 나중에는 짬뽕을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엔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나는 그런 평양짬뽕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서 간짜장입니다. 만약 종자은행에 맛있는 간짜장이 들어간다면 이 간짜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별다를 것 없는 다른 집과 똑같은 간짜장입니다. 하지만 특별함이 있다면 정말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맛본 맛있는 간짜장이 있을 겁니다. 그 맛입니다. 하지만 그 맛을 기대하고 다시 간짜장을 시켰다가 후회한 경험이 다들 있으신가요? 어느 집은 물이 많다던가 양파가 너무 익었다던가 그 맛있던 간짜장은 어디에 가고 항상 실패만 할까요? 하지만 이 집은 실패가 없습니다. 몇 년째 수십 번을 와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점의 맛을 보장합니다. 저는 진짜 다른 곳에서 간짜장 안 먹습니다. 여기랑 비교되거든요. 자, 오늘은 탱슐랭 가이드 1등 중국집을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이곳은 지방에서 찾아올 만큼 그런 맛은 아닙니다. 그치만 머릿속 한구석에 꼭 저장해두고 인천에 왔다면 이곳 황어장을 꼭 찾아오십시오. 강력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제 숙소에서 걸어오면서 현대시장을 지나쳤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화재가 났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합니다. 황어장을 꽃 이곳 황어장을 꽃 이곳 황어장을 꽃 아씨 이곳 황어장을 꽃 아니 왜 그래 이곳 황어장을 꼭 찾아오십시오. 이곳 황어장을 꼭 찾아오십시오.